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 하실 게 개발 행위 허가제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165페이지 찾으시면 됩니다. 이제 복습 좀 많이 하셨습니까? 아마 처음 하시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데 나중에 1월달이든 3월달이든 새로 국토계획법 공부하시게 되면 지금 11, 12 과정의 국토계획법을 꼭 한번 살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이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집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그러한 개발, 정비, 보전이라는 집행은 무엇 단위로 이루어진다? 도시, 군 단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 정비, 보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집행은 실제 무엇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만듦을 위해서는 만들었을 때 어떤 비전까지 성장, 발전해 나갈 것인지 목표를 제시해 줄 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집행하게 되었을 때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 계획으로 광역 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공법은 항상 이해를 토대로 해서 내용 정리하셔야만 국토계획법에 관한 체계가 이루어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나머지 개별법도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는 교통체계 중에 광역버스라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 계획은 광역버스가 둘 이상의 도시를 걸쳐 운행하고 있는 버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 계획은 하나의 도시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다. 둘 이상의 도시에 걸쳐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다. 둘 이상입니다. 그래서 둘 이상에 걸쳐 BRT나 또는 지하철이나 KTX 만들고자 한다면 그 KTX가 지나갈 둘 이상의 도시에 걸쳐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광역 계획권을 지정하고 이곳에 어디에 광역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광역 도시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군 기본 계획은 도시 하나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 계획으로 이러한 도시군 기본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그에 부합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광역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 계획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력 없는 행정 계획에 대해서는 수립, 승인 절차를 거쳐 각각의 행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은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집행 계획으로 수립이란 말 대신 입안하고 입안한 것을 결정하며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널리 알수 있도록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그 의미는 입안하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입안은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원칙적인 입안권자이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은 원칙적인 결정권자가 시도지사,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장이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사항 중에 지구 단위 계획만큼은 시장 군수도 직접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걸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은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로 각각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는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파악해 놓으시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수립에 관한 절차를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방금 보셨던 이 세 가지 계획은 토지와 관련된 행정계획입니다. 그래서 땅과 관련된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광역토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할 때 우선 토지에 대한 측량조사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기초조사라 하고 저 기초조사 이후 주민의견청취와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이후 각각의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입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이 두 개 행정계획에 걸쳐 우리 시험에는 문제 하나 또는 두 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다만 최근 5년 사이에 이 두 개 행정계획에 걸쳐 우리 시험에는 딱 하나 나왔거든요.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은 다수의 문제가 출제되게 되는데 이 두 개 행정계획은 실제 시험에는 크게 영향 미치지 않지만 나를 돈 벌 수 있게 해주는 계획이죠. 반면 내 집 앞에 도로가 만들어지거나 병원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은 집행계획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도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만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어 내 집 앞에 도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미 소문날 대로 소문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폭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든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이 정보를 잘 빼돌리시는 게 잘 챙기시는 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계획은 모두 중요한 계획이고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견 청취해야 되죠.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로서 공청회와 공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국토계획법상 공청회를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무엇? 공청회만.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는 무엇? 공람 절차. 공고 열람에 관한 절차를 진행한다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이 세 가지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입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지하철을 연결하거나 KTX를 새로 만든다고 하면 이것 우리가 공부하는 국토계획법은 중앙에서 집행하는 법률이다. 도시 군 단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법률이다.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국회에서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중앙행정청이 사용할 각종 예산을 심의 편성하게 됩니다. 이번에 500 넘더라고요. 500조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도로라 또는 학교를 만들고자 할 때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고자 한다면 어디 심의 절차 거쳐야 된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 거쳐야만 뭘 만들더라도 예산 확보라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는 토지에 관한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측량과 관련된 기초조사 실시하는 것이고 이런 행정계획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 청취해야 되며 각종 시설 만들고자 한다면 지방 예산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고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절차는 모두 수립, 입안에 필요한 사전 절차라는 것 확인하시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고자 한다면 결정 신청 받은 결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며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광역시설로서 지하철을 하나 만들고자 하는데 이 지하철이 산을 지나가고 농경지를 지나간답니다. 그러면 산의 주인은 산림청장이고 농경지의 주인은 농림부 장관일 겁니다. 이곳을 보전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확인고자 산의 주인과 농지의 주인과
개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는 것을 협의 절차라 표현하고, 만약 산림청장 등이 개발 사업에 반대하게 되면 그런 지하철 설치는 한다 못한다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협의는 개발하는 것이 좀 더 공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관할 관청과 의견 교류하는 절차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의는 규모의 적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도시계획에 따르게 되면 인구 1만 명이 거주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30만 제곱미터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만 명을 수용할 목적으로 300만 제곱미터를 개발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측 잘못해서 300만 제곱미터를 개발했는데 실제 거주하는 인구가 5천 명밖에 안 나온다고 하면 개발 연료된 시가시에는 사람 많이 볼 수 없거든요. 완전 유령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것들은 규모가 과잉 책정된 것이거든요. 아무리 개발을 많이 해서 택지나 또는 산업용지를 공급하고자 하는데 실제 수요가 잘못 예측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서울의 의정부 경전철이 있거든요. 그 의정부 경전철은 막대한 돈을 들여 만들어놨지만 실제 이용하는 차가 얼마 없어 경전철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 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은 의정부 가본 적 없어가지고 잘 운행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운행 중단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발 사업과 관련된 규모가 과연 적정한지 파악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확정 지으면 이것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 봐줄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하는 자와 결정하는 자는 죄다 행정청인데, 행정청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위반 결정권자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민은 뭐는 할 수 있다? 위반권자에게 위반해달라? 제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 중에 기, 지, 산, 대, 기반설의 설치, 지구단위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폐지되는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 위반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잠깐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즉시 지형 도면이 작성되고 고시하게 되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중요한 사항들을 말로만 결정했다고 하면 애매하거든요. 어디에 새로 도로가 만들어지는지 그러한 사람들이 애매하기 때문에 뭐 해줘라? 지형도면 고시한테 효력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집행하게 되면 우리는 여섯 가지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보셨던 게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 두 번째가 용도 구역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개발 제한 구역, 시가 조정 구역, 수산 자원 보호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그러면 우리 서울이나 또는 세종시라고 하는 도시 관할 구역 전부의 토지에 대해 관할 구에 속해 있는 땅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정해 놓은 것을 지역 지구 구역제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각각 결정되게 되면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는 다양한 규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규제를 행위 제한이라 하고, 이러한 행위 제한은 건축 제한. 제가 하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위락스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은 어디에만? 상업 지역에만. 그래서 특정한 용도 지역이 결정되었을 때 그곳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가 정해지거든요. 그것을 건축 제한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물 크기를 좌우하는 것으로서 건폐율, 건축 면적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용적률, 연면적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높은 땅이라고 하면 토지의 가치가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지역, 지구, 구역으로
관할 구역 내 모든 토지에 대한 쓰임새를 결정하게 되면 그에 대해 무엇 적용한다? 행위 제한을 가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으시고 요약설은 어디에만 건축할 수 있다? 상업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다. 주거지역으로 결정하거나 공업지역으로 결정한 곳에는 위락설을 아예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잡아내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3번, 4번은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4번은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집을 나와 도로, 전기, 수도, 공원 등의 시설을 이용해서 이 학원이나 또는 회사에 출근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집을 나와 이용했던 대부분의 시설들이 모두 기반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 기반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공부하셨습니다. 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저 기반시설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기반시설의 설치를 결정하게 되면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 계획에 해당되는 것이죠. 기반설의 설치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면 결정된 이후에는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기반설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면 그게 뭐다? 도시군 계획 시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합니다. 우리 시험에 워낙 자주 출제된 것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대한 개념 정의를 물어보면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란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 나오면 앞에 무엇? 얘가 목적이어야 되지. 기반설이 목적으로 나오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 기반설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뭐라 표현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표현하고 그것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반설이 규모 작고 사익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우리 사립학교나 또는 삼성의료원이라고 하는 그런 병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종합병원은 분명 기반시설인데 저 기반설을 소재지 특광시군에게 허가받고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병원 학교는 그냥 기반시설일 뿐 도시군 계획설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 이해하실 것은 만약 저 기반설을 서울이나 세종시에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자 누구입니까? 특광시군이죠. 지금 우리는 국토계획법이 집행을 위한 법률이라는 것 충분히 아시고 저 집행은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군 단위로 집행함에 있어서 무엇으로? 도시군 계획으로 결정하여 개발, 정비, 보전,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규모 작고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하는 기반설 설치라고 하면 그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애써 결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뭐하고? 허가받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국토계획법은 집행에 관한 법률로서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 기반설 중에 작고 사익을 추구하는 기반설이라고 하면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음으로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구청장 나오는 거 아닙니다. 국토계획법은 가장 중요한 것 무엇 단위로 집행하는 법률이다.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는 법률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 봐줄 것이 있습니다. 3번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 세 가지를 통칭해서 뭐라 표현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은 사익 사업이다, 공익 사업이다.
공유사업이고 규모 크다 작다. 규모 큰 것입니다. 반면 이 도시군 계획사업 아닌 것, 도시군 관리가 결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바로 소규모이고 사익을 추구하는 것일 겁니다. 그것 하고자 하는 때는 소재지 특광시군에 허가받아 개발행위 허가받아 해당 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5번은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 그리고 6번은 입지계 제소 구역에 관한 사항을 각각 보셨는데, 이 지구단위 계획은 아파트 만드는 사업이라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울 전체이다, 일부이다. 일부. 그래서 서울의 일부에 양재지구, 봉천지구 이러한 곳이 있거든요. 그러한 곳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시도하기 위해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이라 하고, 입지규제 최소 구역은 규제를 최대한 풀어주는 행정계획을 말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삼각지에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10년, 15년 뒤에 서울역부터 용산역까지 쭉 지나다니시다 보면 내 평생 이런 100층짜리 건물 그렇게 많이 구경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에 관한 절차는 도시개발법, 정비법에서 각각 다루게 되거든요. 그러면 도시군 계획 사업 중에 국토계획법에서 다루고 있는 사업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입니다. 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도시군 계획설의 설치를 결정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된 예산 편성할 필요 있거든요. 그 예산이 허용함에 따라 3년 이내 시행할 사업과 3년 뒤의 사업을 구분하게 되는데, 그런 행정계획을 뭐란다? 단계별 집행계획이라 하고,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2019년도에 개정되었는데 몇 개월 이내 수립해야 된다? 3개월 이내 수립? 하여야 한다. 그러면 지역, 지구, 구역 지정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아파트 만들게 되면 아파트 만드는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예산 조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사항 중에 3번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결정하게 되면 무엇 수립해야 된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우리 지단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흰자 넣는지 안 넣으면 그게 지단이던데요.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구이되면 그때는 지단 만들어줘야 됩니다. 반면 용도 지역을 지정 변경하게 되면 단계별 집행계획은 필요 없고 오직 뭐만? 지형 도면 고시 한때. 이때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지역도면 고시하고 효력 발생하는 반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만큼은 모두 만들어야 된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부터 3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현재 사업은 몇 단계에 걸쳐 사업이 이루어진다?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반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 결정 고시된 것이죠.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설은 지단, 지형도면 고시하고 단계 집행계획 수립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할 장소가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확인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과 사업 시행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 시행하는 것과 관련되어서는
2단계 절차가 진행되게 되는데 저 도시군 계획서를 만드는 자 뭐라 했습니까? 시행자. 그리고 이 시행자는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른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인가받고 고시함으로써 도시군 계획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현재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이반권자와 결정권자가 있는데 저 이반권자가 하는 것 딱 세 개. 세 개 빼고는 다 결정권자가 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자 누구? 이반권자. 그리고 지형도면 작성하는 자 누구? 이반권자. 고시는 결정권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에 도로 만들어주는 자는 이반권자. 그래서 도시군 계획서를 사업 시행하는 것,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것, 지형도면 작성하는 것, 이 세 가지만큼은 누구 한다? 이반권자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행자는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원칙적인 이반권자이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그래서 KTX 같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시설이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에 속해 있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도로 만드는 사업이라면 도지사가, 그리고 이들을 제외한 비행정청도 이반권자로부터 뭐 받으면? 지정받으면 도시군 계획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앞서 제가 이 말 드렸습니다. 현재 도시군 관리 계획을 이반하는 자와 결정한 자는 모두 행정청인데 행정청 아닌 자는 뭐는 할 수 있다? 제안할 수 있고 기지 산대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새로 대학 만들어지게 되면 그 대학 이름은 기지산대. 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 행정처 아닌 자가 기반설 설치를 이반 제안하고 제안한 기반설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면 그것 자기가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민자 유치 고속도로 그게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이 이반 제안 절차를 거쳐 민자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제안한 것 그냥 만들어지는 거 구경하려고 제안했겠습니까? 자기가 직접 만들려고 했겠습니까? 자기가 직접 만들려고. 그래서 도시군 계획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군수, 이반권자가 도시군 계획서 사업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비행정청이 이반 제안한 도시군 계획서 사업에 대해서는 이들 누구입니까? 이반권자이죠. 이반권자로부터 뭐 받음으로써? 지정받음으로써 행정청 아닌 자도 도시군 계획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행자가 도시군 계획서 사업과 관련되어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하는 실시 계획 작성하면 인가 받아야 됩니다. 인가는 누구에게 받는다? 결정권자. 우리 다시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도시군 계획서 사업에 대한 결정, 확정 짓는 것, 내 집 앞에 도로 만들어지는 것, 이반권자가 이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결정권자가 결정해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결정권자가 결정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다양한 사업계획서를 직원이 작성하고 사장이 최종 결정하게 되면 그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을 직접 시행하게 될 텐데 그거 최종 결정한 사람은 사장이거든요. 직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 지구, 구역, 도시군 계획서 사업, 지구 단위 계획 모두 결정권자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 사업하는 것이거든요. 지역 지정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된 관할 관청은 분명 이반권자와 결정권자이지만 채택했던 최종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결정권자. 그러면 이반권자인 도시군 계획서 사업 시행자가 도시군 계획서 도로 만들겠다고 실시 계획 작성했다면 누구에게 인가받아야 된다? 결정권자에게 인가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현재 도시군 계획서 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은 모두 공익사업으로
그 공익사업을 통해 부동산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 공용 수용 방식과 공용 사용 대신 이 두 가지는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땅과 땅을 맞교환하는 것을 공용한지 그리고 아파트의 소유권을 분양권으로 바뀌었다가 새로 신축된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그것을 공용 환권이라 하고 재건축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대부분 공용 환권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도로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 종전 토지가 도로 바뀌었거든요. 토지 소유자에게 도로 준다? 아, 그 토지 소유자 도로 받아봤자 쓸데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지 방식은 도시군 개설 사업, 도로 만드는 사업에는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다. 아닙니다. 얘는 어디에? 신도시 개발 사업할 때. 그리고 두 번째, 공용 환권 방식입니다. 도로 만들기 위해 종전 땅을 토지 소유자에게 권리 취득했다가 도로 만들어진 권리 준다? 얘도 쓸모없지 않습니까? 도로를 만들어지고 나면. 그래서 도시군 개설 사업의 사업 시행 방식은 유일한 게 무엇이다? 사전 현금 보상 받을 수 있는 무엇? 공용 수용 방식으로 사업하게 됩니다. 개발 사업일 때는 무엇? 환지 방식. 정비 사업할 때는 무엇? 환권 방식. 그 환권 방식을 나중 우리는 관리 처분 계획으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저 세 가지 사업 시행 방식 중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 수용 방식으로. 그러면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수용, 사용할 수 있는데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은 못하고 오직 무엇만 할 수 있다. 사용만 할 수 있다.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 대해서만 시행자가 강제 수용하는 것이지 주변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 못합니다. 주변 토지에 대해서는 오직 무엇만. 일시 사용만. 만약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이 말 넣으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시행자가 땅을 강제 수용하게 되는데 그 수용 시점은 우리 이것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자 한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 인정받고 고시 한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데 우리 국토계획법은 공지법의 특별법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뭐 했을 때 시식에 고시하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함께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 2단계 마지막 절차인 무엇 하면? 실시 계획 고시하면 그때 시행자는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의 강제 수용 시기는 바로 실시 계획 고시하게 되면 토지를 강제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용 방식에 따라 토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공사 완료 절차 거쳐 공사 완료 공고하면 그 다음날 새로 만들어진 도로 테이프 커팅하고 이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새로 만들어진 학교라고 하면 학생들이 그 다음날부터 학교에 입학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몇 단계 이루어진다? 3단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시설 사업할 수 있는 땅. 무엇으로 결정되는 겁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 결정해서 지단, 지형도면 작성하고 고시하고 단계를 집행 계획 수립하게 되면 그때 시설 사업할 수 있는 땅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2단계는 땅이 결정되었다고 하면 시행자가 2단계 행정계획 무엇? 실시계획 인가받음으로써 시설사업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공용 수용방식 하는 것이죠. 환지나 환권은 도로 만들어졌을 때 종전 토유 소유자는 그 도로 어떻게 사용 못하지 않겠습니까? 공사 완료 공고 다음날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모두 완료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사업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하면 그냥 도시군 계획설 부지 그리고 2년? 이 두 가지는 일단 접어놓으시고 어차피 시험 나오는 것은 10년과 20년입니다.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결정 고의되었는데 20년간 사업하지 않다면 20년 되는 다음 날 뭐한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 자체가 통째로 효력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10년 몇 개 나야 됩니까? 첫 번째 우리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매수 청구. 여기 매수 청구는 사달라는 매수 청구입니까? 제발 수용해달라는 매수 청구입니까? 수용해달라 매수 청구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청구권이란 말 보게 되면 민법 공부하시면서 항상 청구권자와 그리고 그 상대방 매수 의무자 항상 필요하다는 것만 기억해놓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지목, 대인, 토지 소유자 10년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진행되지 않다면 뭐 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수 있고 그 상대방은 누구이다? 우리 동네 도로 만들어주는 사람 누구입니까? 특광시군. 특광시군이 원칙적인 매수 의무자, 매수 상대방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매수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 6개월 내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매수하기로 결정했다면 2년 내 매수하여야 한다. 일단 거기까지만 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지방의회 해제 권고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보셨던 게 토지 등의 소유자가 도시군 계획설 부지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해제해달라 이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해제 이반 결정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면 과연 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꼭 필요한지 재정비 하도록 되어 있고 올해 신설된 거 기억나시죠? 10년간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하지 않다면 새로 실효규정 하나 생겼거든요. 무엇? 실시계획 효력 상실하는 게 발생했었습니다. 잘 모르지만 5년 그리고 7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차피 시험에 나오게 되면 매수 청구 그리고 최근 시설된 실시계획 실효 이거 가지고 시험에 나올 겁니다. 대신 이번에 효력 상실하는 것은 무엇이 효력 상실하는 것이다? 실시계획이 효력 상실하는 것이고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다면 도시군 계획설 결정이 효력 상실하는 겁니다. 도시군 계획설과 실시계획 구분되시겠습니까? 실시계획은 여기. 도시군 계획설 결정 통째로 효력 상실되는 것. 이걸 이번에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셨습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도 무엇으로 결정된 것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일부에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행정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하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도시군 계획이죠. 도시군 계획은 어디를 대상으로 수립한다? 특광시군. 그 특광시군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대상으로 수립한 행정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하고 이러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될 장소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 하며 이러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는 것과 비도시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이 도시 지역에는 지정할 수 있는 곳과 지정하여야 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 10년간 친구였던 분 이름 기억나십니까?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이 두 가지 보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반면 비도시역. 비도시역은 관농자이죠. 그 비도시역 중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용도 지역은 어디다? 계획관리 지역. 비도시 지역 중에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될 수 있는 용도 지구는? 개발지능지구. 그래서 제가 이 말 드리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중개업하면서 계획관리지역을 누가 중개알선해달라고 부탁하면 그 면적, 그 위치 정확하게 파악하고 살지 만들지 바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 계획관리 속해 있는 용도지역이 사천솔에 접해있다고 하면 도시가 인구 늘어나는 곳으로 팽창하게 되면 무조건 도시가 될 땅이거든요. 계획관리지역에서 도시적으로 용도지역 바뀌게 되면 땅값 몇 배 오른다? 10배 이상 오릅니다. 우리 서울에 고땡땡 변호사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그런 불로소득은 원하지 않는다? 그런 건 취급도 안 한다. 그러면 제가 말씀 모르듯 드리겠지만 얘는 상 다릅니다. 그리고 비도시적 중에 개발지능지구로 지정된 곳이 중개 알선 대상이었다면 이곳은 뭐 만들 수 있는 땅입니까? 아파트 만들 수 있는 땅이거든요. 그냥 나는 중개 수수료 받고 만다? 잡아야 된다. 아무 생각 없습니다. 아, 돈 되는 거 이야기 드렸는데도 별 반응 없으시면서도 더 이상 할 말 없지만 이 두 곳은 참 좋은 땅이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좋긴 좋은데 이걸 말로 설명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는 것만 봐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다시 보실 것은 정택 10년, 시공농 30만이야 말 보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에 지정되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개발 사업 촉진하도록 규제 풀어주거든요. 그 규제 하나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100, 120, 150, 200%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얘는 천천히.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하나 봐주실 것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은 원래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다? 기반시설은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도시군 관리 결정된 다음에는 뭐가 된다? 도시군 계획설. 그런데 저 기반시설을 우리 동네 아산병원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대상입니까? 허가 받아야 됩니까? 허가 받아야 되죠. 허가 받고 나면 얘는 도시군 계획설이다, 그냥 기반설이다. 기반설. 그게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개발 행위 허가를 165페이지에서 보게 될 겁니다. 시간 되었기 때문에 쉬었다 하시지만 지금 한 40분, 45분 사이에 우리 그동안 쭉 했던 국토계획법 한방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앞서 수업 쭉 들으시고 이걸 나중에 한번 내가 보고 앞서 공부했던 게 전체가 눈에 보이는지 이게 정리되면 국토계획법 체계가 잡힌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국토계획법 출제되는 12문제 중에 어떻게든 8문제는 맞춰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